시초가의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재 진우스 최고가 기준으로 1.4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도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5.4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 진입했던 이수페타시스 5,11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수페타시스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수정 리뷰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건 없는데요. 뭐 사실 주가는 월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은 좀 조금 밀린 상태인데 수급적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은 주중에 이제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수급 상황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 MLB 공급 부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밸류에이션 수준도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유지하고 목표가 손절가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그대로 목표가 손절가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공략할 섹터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제약 바이오인데요. 최근에 낙폭과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요즘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해에는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한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특히 그 전통 순수 전통 바이오 업종 그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려웠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게임이라든지 NFT처럼 상당히 지금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하반기부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하도가 되는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자유롭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성장성 측면에서도 게임이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거 같이 상당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떤 계기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상당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이 더 작용하면서 지금 순수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덜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진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그 순수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또다시 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백신 뭐 치료제 이런 쪽으로도 제관심 나타났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 제약 컨퍼런스 학회 모멘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하순부터 유럽 디지털 바이오 학회를 시작으로 지금 11월 미국 면역 치료 학회가 개최됐고 이제 1월에는 가장 유명한 1월 10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대면이라든지 비대면 이런 형식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저점 매수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장기간 소외받은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현재 제약바이오 세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종목 들어볼까요? 네,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고바이오랩은 뭐 2014년 서울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에서 스핀오프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 인체 내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많은 수의 세포가 있는데 인체 세포 수보다 두 배 더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은데 제2 개념으로 불릴 만큼 질병 치료 관련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의 그 메인 포인트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현재 글로벌 2상에 진입한 건선 치료제를 비롯해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간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 FDA가 허가한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에 중국의 그 상해 의학그룹의 자회사인 신이와 1,200
꼭 규모의 그런 면역진학 치료 소재에 대한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고 또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이 작년 말에 있었는데 올해 1월 초순 최고점 6만 8,6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는 한 66%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큰 상승으로 해서 바닥권은 일단 탈피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외국인이 18만 주 순매수하면서 기관 매물을 소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여내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고바이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2만 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고바이오랩, 말씀처럼 1년 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들 주목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2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